안녕하십니까. 우리 원가 관리 회계 시간 첫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재무 회계를 공부했는데 재무 회계보다는 원가 관리 회계가 훨씬 더 내용이 적죠. 물론 페이지가 뭐 적진 않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뭐 시험이 뭐 많이 나오진 않고 100점 중에 평균 15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많이 나올 때는 한 25점. 적게 나올 때는 뭐 10점 이렇대요. 하여튼 평균 한 15점 정도 나옵니다. 문제 수는 뭐 두 문제에서 뭐 세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토픽 전체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한번 쭉 넘겨 보시죠. 뭐 챕터 1, 2, 3, 4, 5, 6, 7, 8, 9, 10, 네, 12, 12까지 있죠. 그 중에서 두 문제, 세 문제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 있는 교재 중에서도 역시 계산, 우리 시험과 나오는 계산 쪽만 강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계산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다. 쭉 넘어가시고 뭐 책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제끼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게 되면은 특히 일장 같은 거는 뭐 반 이상 날리는 거죠. 예, 쭉 넘기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만 할게요. 너무 넘겨도 놀라지 마시고 필요한 단어들만. 용어 공부하는 시간인데 용어 중에서도 꼭 필요한 단어들만 공부하면 되겠죠. 원가 대상은 원가를 따로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인데 우리 수업 목적상 제품이겠지. 제품 A, 제품 B. 결국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 대상 하면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난 원가 배분한다는 것은 이제 뿌려주는 것이죠. 우리 재무회계 공부할 때도 뭐 직접 처리비, 직접 노비, 재정안정비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제가 썼던 적이 당연히 있잖아요. 이 제조 간접비라는 간접비가 공통비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이 원가 배분은 제조 간접비, 공통비를 각각 제품에 뿌려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 배분이 뭐 코스트 얼로케이션에서 이제 원가를 뿌려주는 걸 말하는 건데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원가 대상에 제품 A, B에다가 뿌려주는 걸 말한다. 됐죠? 그다음 원가 행태,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말한다 이러는데 그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는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한다 이겁니다. 그 원가 행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이 조업도다라는 얘기가 뭐 생산량, 판매량, 기계시간, 노무시간 같은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조업도가 뭐 생산량이 될 테니까 뭐 생산을 많이 했어. 어? 비용이 많이 발생해. 그럼 그 변동비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변동비가 되는 것이고 조업도 생산 많이 했어. 하지만은 비용이 픽스돼 있어. 그런 것이 고정비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한다. 그 다음에 지금 용어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당연히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기본적인 용어를 아셔야 또 뭐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원가 동의,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우리 회계 용어들은 다 한자가 맞죠.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되세요. 당연히 원가 동의는 다양할 수가 있죠. 뭐 여기 뭐 생산량, 기계시간, 노무시간 등등등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원가 동의 된다. 원가 발생시키는 원인. 재료비가 왜 발생했냐, 뭐 노무비가 왜 발생했냐, 뭐 기계, 그다음에 뭐 제조간접비 왜 발생했냐, 뭐 그런 것이 뭐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면은 시간이 원가동이 되는 것이고 생산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면 생산량이 원가동이 되는 것이고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고 조업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활동입니다. 생산량, 판매량, 뭐 노무시간, 기계시간 같은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조업도고 머릿속에는 뭐 시간이나 생산량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원가 분류에 따른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어차피 각각에 대해서 또 배우겠죠. 배울 텐데 필요한 것들만 제가 할 거니까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이건 아까 했던 거잖아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우리는 이 중에서 요 그래프만 아시면 되겠죠. 물론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배우자라는 것인데 뭐 생산량에 따라서 비용이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변동비. 고정비는 생산량이 이렇게 뭐 조업도 중에 생산량이 대표적인 거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비용이 픽스돼 있다. 뭐 그런 것이 뭐 픽스드 코스트 해가지고 뭐 고정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이제 준 변동비는 변동비 고정비가 섞여 있는 게 준 변동비인데 우리 수업 목적상 관리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뭐 요 부분을 얘기한다면 얘는 고정비가 되겠지. 이제 변동비 부분이 되겠고 변동비 고정비 섞여 있는 것이 준 변동비다. 그 다음에 준 고정비는 나중에 한참 뒤에 나중에 언젠가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걔는 뭐 아시면 좋겠다. 조업도에 비례해서 원가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다시 말하면 조업도에 상관없이 원가가 픽스돼 있는데
그 일정 조업도 넘어가면은 또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그 예를 들어 뭐 택시 운전 택시 요금처럼 쭉 택시 요금 뭐 3,800원이야 쭉 가잖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은 또 바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800원, 3,900원, 4,000원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런 것이 준 고정비다.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비가 다 다르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용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 직접비, 간접비. 이제 재무 얘기할 때도 간단하게 우리가 제조업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중간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 단어긴 한데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직접비. 여기 어떤 사람이 제품 만들어. 그 사람의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어떤 사람은 이 제품만 만들어. 이 제품 B만. 그것도 뭐 직접 노무비지. 직접이라는 것이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다. 구분이 가능하다. 간접비라는 거는 공통비잖아요. 제품별로 구분이 안 된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공장장의 임금이야. 공장장은 당연히 A 제품, B 제품 다 관리할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제품 원가에다가 기속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뿌려주는 거지. 배분, 원가 배분. 그 공장장의 임금 같은 거는 간접 노무비가 되겠죠. 간접 노무비. 그래서 직접비는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간접비는 제품별로 구분이 안 된다. 해서 공통비가 간접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용어를 또 공부하는 시간이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비는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간접비는 제품별로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래 이것이 제조원가의 3요소입니다. 원래 이게 제조원가 3요소. 요놈을 변형시킨 게 이거다라는 것인데, 야,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니냐? 제조원가는 수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3개밖에 없냐고. 경비가 이제 기타 경비다라고 해서 가별 경자 써서 경비인데, 뭐 기타 등등을 말하는 거지. 제품 만들 때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재료 갖고 제품 만드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의 급여, 뭐 상여금, 보너스, 뭐 퇴직금 등등등 이런 것이 노무비일 텐데, 이두 개가 메인이고 나머지의 제조원가는 다 수시까지가 경비에 들어간. 이거를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구분할 수가 있고, 얘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직접비 구분이 안 된다고 공통비를 간접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왜 구분을 그렇게 안 하냐? 경비는 거의 다 간접비입니다. 경비 뭐 많겠지만은 공장에 있는 감가사비, 공장의 감가사비, 뭐 접대비, 수도세, 보험료 등등등 이런 것들은 각각 제품에 기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공통비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그리고 요세 개의 공통비를 합쳐가지고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 제조 간접비. 경비는 제품별로 구분이 안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걔는 공통비. 그다음에 필수 용어 중에서 두개 합쳐서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그래서 제품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된다, 기초가 된다라고 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가공 원가는 이제 전환 원가 이런 말도 씁니다. 재료 갖고 제품으로 가공한다, 그때 발생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 왜냐면 재료 갖고 제품으로 가공한다, 재료 갖고 제품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전환 원가입니다. 요두 가지 합쳐서 필수 용어입니다. 다음에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따라서 관련 있는 비용이 관련 원가, 의사결정에 따라서 관련 없는 비용. 그러니까 어떤 대안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원가,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지 않는 원가가 비관련 원가입니다.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원가가 관련 원가고요. 우리가 원가 관리를 공부하는데, 원가 관리는 원가 회계가 제품 원가 계산하는 것이고, 관리 회계가 의사결정 회계입니다. 그이 책들도 쭉 보시면은 굳이 제가 뭐 원가 회계 어디까지 한다면은 1, 2, 3, 4, 5, 6, 7, 7장까지가 원가 회계고, 그 8장부터 나머지까지가 관리 회계인데, 이런 거지 나중에 관리 얘기할 때다 다시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회계가 관리 회계이기 때문에 아니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해서 관련한가 비관련한가인데 나중에 그때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다 그때 가서 나온 거야. 관리 회계할 때 의사결정에 따라서 피할 수 있다 회피 가능 원가고 의사결정에 따라서 피할 수 없다 해서 회피 불능 원가 피할 수 없는 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인데 의사결정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회피 가능 원가고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피할 수 없다 회피 불능 원가인데 이것도 다 관리 회계할 때 저쪽 뒤에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맛만 보는 것이지 기회 원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회 비용이고 매몰 원가는 매몰 비용인데 역시 이것도 관리에 대해 등장한 단어인데 지금 한번 뭐 배워두면 뭐 나쁘지 않죠 뭐 기회비용 기회원가 뭐냐 내가 신입사원이야 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연봉이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4억입니다 근데 내가 미쳐가지고 여기 입사한 거야 B에 입사했어 그럼 내가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은 포기된 가치 중 1등에서 4억 4억이 기회비용이다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은 4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회비용 기회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 중에 최적 대안의 가치 말했잖아요. B 입사라 인한 나의 기회비용은 4억. 세상은 1등하고 꼴찌마 기억하잖아요. 요 1등, 요 4억이 기회비용이다. 매몰비용, 매몰원가인데 얘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의사결정할 때는 뭐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저쪽 뒤에 관리 얘기 가서 하겠죠. 어쨌든 요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다. 왜냐하면 옛날에 발생한 원가다.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한 20년 공부했다. 공부한 게 아깝죠. 그래서 뭐 시간도 썼고 네 돈도 쏟아부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결정할 때는 옛날에 돈 쓴 거 시간 쓴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죠. 이미 엎질러져 버리고 의사결정할 때는 현재하고 미래만 봐서 의사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쪽 뒤에 관리 얘기 가서 예제 같은 걸 풀면서 보겠죠. 어쨌든 매몰비용 매몰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고 걔는 비관련원가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예 됐어요 쭉 가시고 이제 여기부터가 메인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10분 떠들었나 10분 떠들 동안 뭐 했냐면은 용어 배웠어요 딱 용어 하나 배웠습니다 용어 배웠고 이제는 시험에 나오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T 계정을 세 개를 그릴 텐데 바로 들이대죠. 화면을 펼쳐놓고 여기다가 T 계정을 세 개를 그리겠습니다. 제목을 붙이면 제조원가의 흐름, 제조원가의 흐름. 제조원가의 흐름. 예, 1장은 이거 여기 나오는 거예요. T 계정 세 개 갖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 설명하겠습니다. 원재료 갖고 제품 만드는 거죠.